수의사들이 되게 많아. 아, 일단 명대네. 어? 회전 내방제 같이 좀 주고 있고요. 응곡이나 이런 건 괜찮네요. 응곡에, 그러니까 피가 잘, 지압이나 이런 건 잘 돼요.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 그 만약에 혈전이 많이 생기면, 예를 들어 혈관에서 뭐 이렇게 혈전 같은 게 생긴 걸 녹이려고 응고인자나 이런 걸 막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그 응고인자가 부족하게 되니까 응고에 지연이 이렇게 생겨요. 지혈이 잘 안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다행히 응고 지연은 없는 상태고. 근데 왜 혈전이 저렇게 많아지는 이유는 뭐예요? 혈전이, 그러니까 이제 뭐 근색소나 이런 것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으니까, 혈전이 좀 잘 생길 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직도 이제 요 CK라는 근색소가 계속 좀 있다라는 거는, 그 근색소가 정확히 무슨 뭐죠? 그러니까 근육이 뭐 묶거나 좀 손상이 있거나 하면서 나오는 속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계가 오줌을 쌌을 때 좀 빨갛게 나오면 요 근색소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고. 피가 섞인 건 아니고. 피는 아니고. 공기가 섞인 거예요. 그, 근육에서 이제, 마이오글로빈이라는 근색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에는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빨갛게 나오는데, 근색소, 그러니까 마이오글로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모든 색깔이 빨갛게 나올 수 있어요. 좀 좋아지는 것도. 좀 좋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아직 못해요. 근색소. 그러니까 아직도 조금씩은 근이나 이런 것들이 융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다행히 신장수치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않아서 자발성 장기부전으로 막 진행되고 있는 정도는 아직은 아닌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눈으로 보이는 오줌 색깔은 괜찮은데 스틱으로 찍어봤을 때는 이거 피가 섞여서 나온다고 이렇게 찍히거든요. 근데 이건 피보다는 근색소나 그런 게 아직은 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단백질도 좀 나오고 있고, 그 단백뇨도 좀 있고. 너무 좀 좀 주고 있는데 잘 안 먹네요. 근데 아이가 여기 그 영궁에 노장도 있고, 기관 허탈도 좀 심해서 억지로 한 모디 좀 호흡이 좀 안 좋을까 봐 일단은 약간 보존하고 있어요. 강제로 또 먹이면 또 숨쉬기 좀 힘들 수 있어서. 당연하지 않고. 이름은 잘 써가지고. 네. 다행히 팬은 괜찮고. 혹시나 다른 장기들 문제 있을까 초음파 봤는데, 초음파 상에서는 담낭이 좀 안 좋은 거 빼고는 크게 다른 문제는 없거든요. 방광에 이렇게 좀 찌꺼리는 거. 그거 말고는 튕기는 건 없어요. 밤에는 처음 봤을 때 호흡이 좀 빨랐거든요. 안에는 조금 점점점 줄어들어서 지금 감상 호흡은 잘, 숨은 잘 쉬고 있고, 심박이 조금 느려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소형견이 한 120 이상, 뭐 150, 빠르면 180 나오게 되는데, 많이 느릴 때 한 60배, 한 절반 정도로 좀 느리거든요. 근데 뭐, 혈압이나 이런 건 괜찮고, 아직 바이탈이 크게 막 문제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어제 체온이 좀 높았잖아요. 39도 넘게. 지금은 정상치만 유지하고 그대로. 뭐, 간 수치는 어때요? 간 수치는 빨리 떨어지진 않아서 오늘 재진 않았고, 아마 내일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 어제 염증 수치가 좀 높았잖아요. 그거는 아직은 좀 높은데, 어제보다는 그래도 좀 떨어지고는 있어요. 염증 수치. 뭐가 떨어지면 좀 좋아지는? 일단은 요 근색소 수치랑 요 염증 수치가 좀 떨어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혈전 수치도 좀 감소하는지, 그리고 높았던 간 수치가 조금 개선이 보이는지 이런 것들 보고 가야 돼요. 기력은 좀 없고, 기력은 좀 없는데, 아니면 일단은 뭐 걷는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막 억지로 꺼내서 보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산소는 못해. 산소는 해주고 있어요. 안에서 일어서거나 이럴 수는 있는데 뭐 걷는 거는 잘 못 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리 자체가 안 좋아서 잘 못 걷는 거일 수 있는데, 저렇게
그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좀 유해가 되면서 잘 못 걷는 거일 수도 있긴 하거든요. 조금 지나면서 좋아졌어요. 원인은 뭐예요? 원인은 보시면? 일단 열사병업이 좀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근육통이 저렇게 뭐 근색 소모가 이렇게 심하게 보이는 거. 근데 예전부터 헐떡거리는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에서 조금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고기 노장도 있고 기관도 좁다 보니까 숨쉬는 게 좀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통 표현하는 게 상부호흡기 폐쇄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 상태가 있는데 거기서 너무 흥분하거나 그러면서 좀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얘한테는 공놀이 이런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그래서 어쨌든 예전에 약 먹었을 때 좀 좋아서 경험했었잖아요. 기저질 확장제. 네. 그 약을 좀 꾸준히 먹는 게 중요해요. 꾸준히 나중에 지금 겨울이 먹은... 좀 많이 심했다고 저는 겨울에 들었는데 여름은 그렇게까지 겨울은 좀 건조하고 하니까 아마 이런 데 네, 겨울은 많이 심했고 자극되니까 거의 쓰러 다 심할 거예요. 다른 강아지에 많이 죽은 거죠? 네, 많이 죽어요. 네?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좀 공기는 이렇게 까맣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근데 여기가 많이 죽죠. 거의 그러니까 이제 기관은 연골이 이렇게 C자형으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근육이 작아져요. 근데 기관 핫하는 애들이 근육이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늘어져요. 늘어지면 안쪽 내강이 좁아지니까 공기가 지나갈 때 좁아지는 데를 지나갈 때는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자극이 좀 더 심해서 그럴 때 기침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좁거나 그러면 산소공급이 잘 안 돼서 폐에요. 그러면서 간도 안 좋아지고 폐에도 좀 압력이 걸리고 다행히 폐는 지금 아직은 괜찮아요. 한 번은 좀 잡아내지 못해서 저도 계속 다니는데 지금 며칠째 그러니까 이제 다른 시를 봤을 때 크게 뭐 다른 게 의심이 되지만 간이 안, 일단은 한마음에서 봤을 때도 간이 안, 간수치가 더 안 좋았잖아요. 염수치도 높고 중요한 거는 염수치가 왜 올라가고 간수치가 왜 올라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 거라서 제가 어제 추가적으로 검사를 했어요. 그 제가 계속 원장님한테 물어봤는데 그다음에 사실 원인 파악은 좀 어렵죠. 검사 기기가 다 틀린 거죠? 비슷한데 이게 뭐 저희 추가로 측정한 건 이제 근색소요 이런 거 근색소 수치 이런 거 좀 보고 폐자 수치 이런 거 보고 추가로 뭐 영상 검사 이런 걸로 판단하는 거 같아요. 좀 먹어야 싸는 거죠, 싸긴. 그쵸. 그럼 주사 이런 거 먹이는 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은 조금 고려할게요. 숨 쉬는 것도 아직 불편할 수 있어서 괜히 억지로 먹이다가 배에 막 걸리고 막 그러면 숨 쉬는 게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뭐 이렇게 메뉴, 그러니까 도무치 레귤라이저 같은 거 해주면서 기관도 확장되게 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계속 레귤라이저. 네. 여기 아직도 약간 그릇그릇 소리 나거든요. 가래 같은 거 좀 깨니까 배출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해보면서. 제 인국의 고장 증은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 없어요? 이거 좀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아, 이게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가 이렇게 체중이 아주 많지 않은데, 사실 이런 데 보면 약간 살이 좀 떠있거든요. 주변에 살이 좀 있으면, 이런 데도 더, 이런 데도 살도 깊고 좀 기종이 있어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3.2kg는 이 정도 되는데 많이 찐 건 많이 찐 건 아닌데 이런 게 좀 지방이나 이런 게 좀 많잖아요. 그래서 살을 약간 더 빼주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숨 쉬는 데 좀 도움이 돼요. 요 기관 허탈도 살을 조금 더 빼면은 좀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빼는 것도 안 좋고 제가 보기에는 2.8kg 정도 소화하면 유지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쓰기는 이걸로 그럼 좀. 그건 나중에 좀 할까요? 제가 보기엔 다리 때문에, 뭐, 관절 때문에 무겁고, 뭐, 이런 상황은 아닐 수 있긴 하거든요. 어제, 뭐, 닭가슴살 먹긴 했는데, 뭐, 이따가 면 한 번 하실 때, 저희가 뭐, 맛있는 캔살하고 저번에 안 먹긴 하더라고요. 아, 캔살은 그런 걸 먹여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그냥 이런, 뭐지? 가슴살 같은 거. 저희가 병원에 가슴살이 없어서. 조금 덩어리진 캔으로 한번 줘볼게요, 그럼.
먹는 사람부터. 잠깐 기다리시면 면이 준비하고요. 이거랑 먹게. 제가 할 때는 이건 한 모레. 빠르면 내일 모레? 아니면 내일 오늘 수요일. 토요일까지는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면 준비할게. 감사합니다. 물은 좀 넣어. 물은 집에서 먹 잘 먹었는데. 우주야, 우주야, 우주야. 우주야, 우주야, 우주야.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저는 될 거야. 응? 왜 다들 정확한 원인을 모르냐? 응? 형아가 이마 어제 엄청 울었어. 응? 못 만져보나? 그럼 못 만져지. 우주야, 우주야. 집에서 건사료를 먹는 거예요. 예, 예. 하나만 줘봐. 자, 우주야, 자, 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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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어떡해. 이거 하나 먹어보자. 싫어? 형 오늘 학교 갔는데, 응? 형 오늘 학교 갔는데. 강아지 좋아하는 인형 갖다 놨어. 네. 입맛은 다 쓰는데. 뭘 또 먹어야지. 아, 조그만 거 먹어보자, 조그만 거. 오, 맛있다. 맛있네. 우유도 한번 먹어볼까? 어이, 맛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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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어, 떨어졌어. 떨어졌어. 자. 맛있다. 맛있다. 한번 먹어보자. 먹어보자, 맛있다. 큰 거 한번 먹어볼까, 큰 거? 이거 봐봐. 우주야, 우주야. 아빠, 아빠, 아빠.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아, 먹었네. 아빠가 주는 거. 자, 하나 더 먹어보자. 봐, 이거 봐봐. 맛있다. 맛있다. 자, 우주도 하나 먹어보자. 먹었어? 자, 이거 한번 먹어볼까, 이제? 아, 저기, 하나씩 주면. 저기 또 있어요. 이제 뱉어내야 돼. 자, 하나 더 먹어보자. 하나, 하나, 하나 더 먹어보자.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는데, 이거 하나 먹어보자. 우자, 자, 우자. 맛있다. 자, 아야. 코가 바짝 말라서 코가. 아이 착해, 아이 착해. 형한테 할 말 없어? 형한테? 형한테 할 말 없어? 엄마랑 가야 되는데 어떡하냐?
같이 가자, 같이 집에 같이 가자. 집에 갈까? 더위를 먹었다고? 열사병? 하긴 뭐 정확히 원인을 모르니까 답답해 죽겠네 진짜. 네, 아빠가 왔다. 코가 바짝 말라서 코가. 아빠가 왔다. 형한테 영상 보여줄게. 형한테. 아빠가 왔다.